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병변 와티비오예요. 와티비오입니다. 오늘 와티비오님께서 어제 양주 복지관에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양주 복지관에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프라모델을 조립하니까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립하는 중에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이건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편으론 저희 집의 강아지 미르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와티비오님께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조립하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집에서 갔어 강아지 미르가 이건 어떤 반응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실은 와티비오님께서 롯데월드에 갖고 싶어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제가 놀이기구 잘 못할리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힘들고 괴로워 때문에 그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나레이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나레이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하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랜드로이드 피규어 리뷰 및 기타 도전 영상 편집 중입니다. 계속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합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계속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합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합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합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솔라 로봇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솔라 로봇 프라모델 완성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갔어.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쇼츠도 이서 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